이 범행 용의자가 흰색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 시내를 돌아다니는 장면입니다. 이 용의자는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 무려 5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데요. 철저하게 여성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오토바이는 훔친 오토바이였습니다. 배윤주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길을 돌아다닙니다. 범행 기회를 엿보던 이 남성은 어젯밤 9시 40분쯤 남구의 한 호텔 인근에서 50대 여성의 손가방을 낚아채 달아났습니다.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 남성은 앞서 저지른 첫 범행 이후 3시간 이상 남구와 중구 일대를 오토바이로 돌며 같은 방식으로 4명의 가방을 더 날치게 했습니다.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이었고 범행 과정에서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기도 했습니다. 범행에 사용된 흰색 오토바이는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남구 신정동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피해자는 다니다 보니까 뭐 나이가 보통 한 40에서 50대 뭐그 정도 사냥. 순식간에 벌어진 범행에 피해 여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평소 밤길을 걸을 때는 차로 쪽보다는 도로 안쪽으로 걷고 가방은 대각선으로 매는 게 날치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경찰은 용의자가 혼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.